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백선 특강입니다. 나올 만한 문제를 100문제 골라서 풀어보는 거고요.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은 나올 만한 분야가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올 만한 분야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적중률이 뭐 거의 99%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100문제 나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을 외우는 건 의미 없죠. 그죠?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거의 한99% 이상 민법은 맞출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문제가 나오는 그 해당 분야 부분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점검하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방법으로 한세번 이상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1번입니다. 권리의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죠. 1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2번, 3번, 4번도 원시 취득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원시 취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5번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겠죠. 2번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이 뭐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니은인데. 자,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반하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전통 사찰의 주재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한 약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성직을, 뭐, 주재직이든, 담임 목사직이든, 성직을, 금전을 받고 양수하기로 했다면, 요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성직을 돈 받고 거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그 문제가 아니라 양수하규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인면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문제가 아니라 종교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을을 주지로 임명한 요 행위가 반사회적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은근히 잘 나오는 사례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형사사건의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중매매인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게 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면서 의구심을 느끼죠? 요 적극 가담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판례가 인적 결합 관계를 봐요. 그러니까 갑과 병이 만약에 부부이거나 부자지거나 형제지간, 그렇게 인적 결합 관계 밀접한 사람인 경우에는 적극 가담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지간에 증여가 이루어졌죠. 매매든 증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있게 되죠. 3번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같이 기억할 내용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는 약정, 반사회적이죠. 근데 돈 받고 범죄를 중단하기로 하는 것도
관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금전, 돈을 받고 범죄를 중단하기로 하는 경우, 예로 생각하시기 바라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반사회적이고요. 5번, 허위로 준수를 하기로 했다면 물론 반사회적이겠죠.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이 답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X입니다. 자, 궁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어렵게 된 이유는 묻지 않아요.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3번, 대리를 통해서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이 이루어졌다면, 궁박만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설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하고요. 4번,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죠. 따라서 4번도 뭐죠? X가 되고 5번도 X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허위 표시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 얘기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겠죠, 그죠? 자, 무효인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5번 보시면. 만약 X 부동산이 을로부터 병,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각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해 병이 악이면 정이 선이더라도 갑은 정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인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병도 정도 모두 뭐예요? 제3자인 거죠.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병이 악이면 병을 보호받지 못하고요. 정은 선이라면 적법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6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으면 제3자죠. 따라서 기억처럼 통정 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란 사람 제3자가 되고요. 또 니은 번처럼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채무를 보증하고 변제해서 구상권을 취득한 사람도 물론 뭐죠? 제3자가 되겠죠. 따라서 기역 니은의 3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디귿은 아니에요. 자, 디귿 읽어보면 가장 소비 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는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 자로서 당사자이지 뭘 수는 없는 겁니까? 제3자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기역니은에서 3번이 답입니다. 7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입증해야 하는 문제인데 표의자는 뭘 입증해야 착오를 일으켜 취소할 수 있냐면 첫째, 착오임을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 부분이라는 점을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죠. 상대방은 무엇을 입증하냐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서 취소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입장에서는 중요 부분이라는 점까지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표의자는 자신에게 준과실의 없음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X고요. 준과실은 누가요? 상대방 측이 입증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5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샀는데 해제가 안 됐어요. 이건 착오입니다. 근데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해제됐으면 좋겠다라고 땅을 샀는데 해제가 안 됐어요.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착오 아닌 거예요. 5번.
표회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이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다시 말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필적이라는 거죠. 그 발생을 얘기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 해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해제되겠지라고 예견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질문, 맞는 질문이고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자,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지으려고 건축을 하려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그 토지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건축법의 제한, 법률에 관한 착오죠. 물론 이것도 착오 문제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특약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있는 거죠. 3번입니다.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표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 아니죠.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 취소하고자 하는 착오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용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이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답이고 최근에 참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착오를 이유로 왜 취소하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상대방은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그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은 X죠. 9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1번 보시면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니죠. 아까지 그냥 원칙적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기 전에는 절대로 소유자가 측량하게 냅두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행은 계약을 한 후에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지 확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일반적인 거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1번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착오 끝났죠. 착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문제 안 되지만 여기 나오는 지문들 중요하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망행위가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침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침묵으로 하는 것이 무조건 기망행위냐?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면, 알려줄 의무가 인정된다면 침묵으로도 기망,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신의칙상이죠. 아니면 조리에 따라서, 사회 경험칙에 따라서 그것이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 의무는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X입니다. 조리상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각종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11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자, 우리가 묵비,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팔고자 하는 그 목적물의 시가, 가격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위법한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강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로 판단됐다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은 맞죠? 3번이 답이죠. 왜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4번입니다. 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대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X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따지고 본인은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자, 강박행위 위법성입니다. 이거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요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뉘어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한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보시면 강박행위 목적이 정당해요. 그러면 정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한 강박이 되겠죠. 그 수단이 부당하더라도. 수단이 뭐라고요? 부당하대요. 그러면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도 위법하니까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2번이 답입니다. 아주 시험의 빈출 지문인 거죠. 의사표시를 발신 후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표유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달하게 된 효과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인데 4번을 보시면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뭘할수 있느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도 할수 있는 거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대리는 보전 행위만을 할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뭐 포괄적이다 이런 거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해요. 그러면 뭘할수 있느냐? 매도할 수 있다.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또그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습니까?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만
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이 물건을 다시 또 처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또다시 해제권,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세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매매 대금의 지급 기회를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친구 을에게 수여하였는데, 을이 그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친구 을에게 있는 대리권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매매계약, 매도에 있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다시 말하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1번. 자, 표현대리라는 것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거죠. 2번.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들이 뭐일 중에? 무권들일 중에. 따라서 이것도 최고할 수가 있는데, 최고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으므로 니은번이 맞고 니은번이 답이, 2번이 맞고 2번이 답인 거예요. 3번 X. 다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X입니다. 4번. 만약에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과실상계할 수 없으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입니다.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언제? 대리행위 시입니다. 법률행위 시.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 시의 선의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선의 무과실이 아닌 거예요. 대리행위 후의 사항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5번의 결론 뭐가 있습니까? 계약 성립 이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별한 점이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리니까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17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요. 특히 무권대리로부터 승낙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먼저 X죠. 3번. 자,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어요. 다만 묵시적 추인,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는 곳으로는 추인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 X죠.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볼수 없고요.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지만 묵시적 추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은 맞습니다. 4번이 답이죠. 5번.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18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 기억. 자, 대리권 소멸류의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가 되고요. 니모 보시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요거는 뭐죠?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가 표현대리인지 특정을 해야 되겠죠. 디귿번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표현대리 법률은 준용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자, 모든 법률행위는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라면, 그것이 표현대리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리을번. 리을번도 뭐죠? X죠. 왜요? 표현대리 성립된다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이고 옳은 것은 니은 하나네요. 19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권할 없는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의외로 쉬워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 한 명해가지고 병과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병은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죠. 근데 또다시 병이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 자, 나는 을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인 거죠. 요 승계에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병과 거래했잖아요. 정은 을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갑에게 나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주장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보시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에서 제3자에는 상대 표현 대리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자 외에 승계인 전득자도 포함된다. X. 승계인 전득자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 주장할 이유도 없는 거고, 권한도 없는 것이죠. 자, 20번입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X죠?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닙니다. 2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으면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은 굳이 철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철회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3번, 맞죠? 변경을 가한 추인,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유효하니까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 표시, 항상 효력이 없네? 있죠? 다만, 무권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인 거죠. X입니다. 5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X죠. 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앞에 문제도 지문이 있습니다. 예를 보셔야 돼요. 앞에 문제에 대해요. 따라서 그 무권 대리인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